안녕하세요. 물리치료사 이진희입니다. 자, 어깨 시술하시고 오늘 퇴원하시고 첫 문자를 받으셨을 텐데요. 오늘이 1주차입니다. 퇴원하시기 전에 물리치료실에서 집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 운동교육은 저희가 다 시켜드렸지만 막상 집에 갔을 때는 조금 막막하실 거예요. 그쵸? 막대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, 내가 정말 이게 통증이 있는데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한 사항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, 그 궁금했던 사항들 저희가 환자들 보면서 질문 많이 받았던 것들을 저희가 한 주 한 주차 운동을 풀면서 환자분들이 집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,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를 확인시켜 드릴 수 있게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. 오늘은 1주차예요.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저를 잘 따라오시면, 힘들게 시술했잖아요. 그리고 통증으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12주 동안 재활을 잘 받으시고 이후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꼭 빠뜨리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 꼭 영상 저와 함께 하셔서 튼튼한 어깨를 만드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? 저희가 첫 번째 운동은 누워서 하는 걸로 전부 알려드렸을 거예요. 그럼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. 베개 없이 그냥 누우시는 게 좋아요. 천천히 누우신 상태에서, 자, 첫 번째 동작 기억나세요? 팔을 천천히 올리는 거였어요. 아마 시술 전에는 이 정도도 굉장히 힘들어 하셨을 거예요. 근데 시술 후에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건 무리가 없으실 텐데 끝 지점에서 조금 한계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. 그때 손으로 팔꿈치를 잡아서 지그시 눌러주는 거예요. 갈 수 있는 만큼까지 가서 10초만 유지할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내리고 다시 쭉 올라가서 끝 지점에 가서 살짝 더 끝까지 눌러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내리고 요렇게 반복해 주시는데 내 팔로 하셔도 되고요. 저희는 이 티바를 준비했어요. 이 티바를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반대쪽 손은 밑을 잡아주시고 밀어서 올려주시는 거예요. 끝까지 올라갈 수 있죠? 막대기가 조금 더 운동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. 이 상태에서 10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살짝 힘 뺐다가 다시 한 번 더 위로 쭉 밀어줄게요. 쭉 밀어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내리고 근데 하다 보면 옆으로 막 밀어요. 옆으로 밀면 될까요? 안 될까요? 안 돼요. 그냥 그대로 직선으로 위로 쭉 밀어서 올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쪽 팔꿈치를 90도로 만드실 거예요. 90도로 만들 때 환자분들 어깨가 거의 이렇게 되어 있으시거든요. 그럼 이 어깨랑 팔꿈치의 높이가 맞지가 않아요. 그럴 때는 수건을 접어서 이 팔꿈치에 받쳐주시면 효과가 좋아요. 그래서 이 수건을 옆구리에 놔두고 팔꿈치를 살짝 올려놓으세요. 그럼 높이가 어느 정도 맞고 내 어깨가 훨씬 편해질 거예요. 그러면 반대쪽도 똑같이 90도를 만든 상태에서 티바를 잡고 그대로 옆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. 이 동작이 잘 안 되실 거예요. 억지로 하다 보면 팔꿈치가 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. 제가 보이지 않으니까, 자, 팔꿈치 위에 수건 올려놓으시, 수건 위에 팔꿈치 올려놓으시고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볼게요. 쭉 가서, 자, 여기가 끝이에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버텨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제자리. 자, 우리가 이거 근력 운동하는 게 아니고 관절 운동 범위, 자, 많이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효과가 없어요. 그래서 천천히 가서 유지해 주시는 거예요. 10초 유지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제자리. 한 번 더 해볼까요? 그대로 옆으로 쭉 밀어서, 자, 끝까지 더 가요, 더 가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제자리.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. 그러면 누워서 하는 게 다 끝났어요. 이제 앉아서 해볼게요. 자, 앉아서 하는 동작은 팔을
자, 오른쪽. 자, 오른쪽 발 시술하신 거예요. 자, 오른쪽 시술한 발을 쭉 펴세요. 반대쪽 손, 팔꿈치를 잡으세요. 그 다음에 이 팔꿈치를 내 왼쪽 가슴으로 가져간다고 쭉 밀어주시면 돼요. 근데 어떻게 하시냐? 자, 해보세요 하면 이렇게 하세요. 팔이 갔을까요? 안 갔을까요? 안 갔어요. 몸만 간 거예요. 제가 이 상태에서 팔 움직이지 않고 몸만 가볼게요. 자, 팔 간 것처럼 보이죠? 거의 이렇게 하시거든요. 이게 아니고 몸통은 고정을 해주시고 팔 펴고 그대로 이 팔꿈치만 내 가슴으로 쭉 당겨주시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10초만 버틸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제자리. 다시 쭉. 자, 이거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. 자, 어깨가 귀에 붙으면 돼요, 안 돼요? 안 돼요. 어깨 더 내리세요. 쭉 어깨 내려서 귀랑 어깨는 멀어지게 쭉 당기시는 거예요. 난 더 당기고 싶다. 그럼 고개 살짝 틀어주세요. 반대쪽으로. 이쪽으로 가면 몸이 따라가겠죠? 제가 고개를 반대쪽으로 해주면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을 거예요. 자, 저랑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팔꿈치 잡아서 갈 때 팔꿈치 구부려져도 안 되고 쭉 핀 상태에서 어깨랑 귀는 멀어지게 쭉 당겨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제자리.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마지막, 네 번째, 오늘의 마지막 운동이에요. 자, 두 개로 같이 할 수 있어요. 수건으로 하셔도 되고요. 티바로 하셔도 되고. 저는 설명드릴 때 환자분들께 이 동작은 샤워할 때 많이 하세요라고 설명을 드려요.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뒷짐지는 동작을 할 텐데 이 동작이 제일 잘 안 되거든요. 근데 샤워할 때 뜨거운 물로 여기를 많이 적시고 하면 부드러워져요. 그 상태에서 얘를 샤워타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잡아서 쭉 올려주면 훨씬 쉽게 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샤워할 때 특히 이 동작을 많이 하세요 설명을 드리거든요. 이렇게 위아래로 잡은 상태에서 이 손은 잡기만 하세요. 그리고 왼팔이 위로 쭉 당겨주면 오른팔이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.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까지 가서 또 10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잠깐 쉬었다가 다시 그대로 쭉 따라 올라가요. 쭉 올라가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내려가고. 근데 이거 할 때도 또 어떻게 해요? 이렇게 하는 분들 계세요. 팔이 안 올라가니까. 그러면 허리만 아픈 거예요. 자, 허리 딱 펴고 그대로 쭉 따라 올라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시면 돼요. 근데 나는 지금 씻고 있는 게 아니다. 그러면 막대기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. 막대기 손잡이 부분을 잡으시고 자, 이렇게 만들어주셨죠? 자, 그럼 똑같이 위를 쭉 잡아당겨서 올려주시는 거예요. 근데 나는 많이 안 올라가는 것 같아. 그러면 조금 더 얘를 짧게 잡은 상태에서 쭉 당기면 더 많이 올라가겠죠? 자, 10초 버틸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내리고 한 번 더 쭉 올려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내리고 자, 이제 기억나셨나요? 배운 거 이제 기억나셨죠? 자, 10번씩 하루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틈틈이 해주신다면 한 주 동안 운동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나실 수 있어요. 그러면 1주 동안 열심히 운동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2주 차에서 2단계 운동으로 만나겠습니다.